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만능비트라고 불리우는 총알비트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본 제품군들 중에서 금액도 가장 괜찮고 성능도 가장 괜찮은 제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Z-HT7P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7개 세트라는 얘기예요. 일단 제품 언박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게요. 총 7개 비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포장 쓸데없이 고퀄이네요. 그렇죠? 3mm와 3.2mm, 3.5mm, 4mm, 5mm, 6mm, 6.5mm 흔하게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를 7가지의 세트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비트 파손될 일은 없겠다. 그렇죠? 무슨 공구가방도 아니고 말이야. 더 큰 사이즈 최대 12mm까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특이한 점, YG8의 초경 합금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텅스텐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경도가 매우 높고 코발트 성분을 8%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뭐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두 번째, 우리한테 와닿는 얘기죠. 얘가 왜 이렇게 잘 뚫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무언가를 갈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로 나무 같은 거를 깎는다 할 때 이렇게 깎는 게 편하세요? 빗각으로 살살 빗겨가면서 깎는 게 편하세요? 당연히 후자가 편하죠. 그래서 이 제품은 빗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날 각도로 뭐 이렇게 빗겨칠 수 있다나 뭐라나. 앞쪽에는 금색 티타늄 코팅과 뒤쪽에는 블랙 코팅을 해놨다고 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관할 때 오래오래 잘 보관해라 라는 요런 이쁜 코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제스트의 총알비트 제품인데 사실 제가 총알비트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매했어요. 이 총알비트가 시중에서는 만능비트라고 불리우거든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말 많은 거를 뚫어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못 뚫는 것도 있으니까 만능이라고 불리우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뚫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 콘크리트, 나무, 타일, 플라스틱 등등등이 있는데요. 금속 미만의 제품은 정말 다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금속은 뚫지 못합니다. 팁이 깨져요. 금속은 뚫을 시도도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불리우는 게 이 총알비트 제품인데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총알비트들도 실험을 해보다가 얘는 안 되겠다, 해보다가 얘는 안 되겠다 이런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목재 타공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갈아내면서 들어가는 거라서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첫 번째로는 구조목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로 목재. 아이고. 모두 바꾸고. 야, 이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목재는 좀 타네요. 들어가긴 정말 잘 들어가는데 목재는 이게 열이 받으니까 타요. 근데 재밌네. 한 번 더. 되게 잘 들어간다니까? 잘 들어가는데 열이 받으니까 타. 결과물 보자. 결과물은 또 나쁘지 않네. 이게 10mm거든요. 10mm인데 결과물은 또 안 탔어. 이게 결과물은 또 나쁘지 않아요. 뭐 거스름이 일어난 것도 많이 없고 괜찮아요. 두 번째로는 통나무, 소나무에다가 뚫어봤거든요. 이거 소나무 되나? 너무 과한가 얘한테? 소나무 한번 뚫어보자. 와, 되네. 오, 된다. 돼요, 돼요. 심지어 잘 돼. 그렇습니다.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었죠. 맞아요. 조금 타면서 들어가요. 이게 갈아내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뚫은 결과물을 보게 되면 시커멓게 타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 실험. 대박인데? 완전 잘 들어지네. 이번에는 10mm로 들어볼게요. 10mm 한번 들어보자. 잘 뚫리네.
와, 야, 잘 뚫린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갈고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타격까지 해주니까 훨씬 잘 뚫리는 느낌? 기가 막힌 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콘크리트 비트로 뚫을 때보다 더 잘 뚫리는 거예요. 막 갈기도 가는데 앞으로 때려가면서 깨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속도감만을 따져봤을 때는 정말 잘 뚫리는 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일. 사실 타일은 웬만하면 무슨 비트에서도 다 뚫리는 게 타일이거든요. 그만큼 무른 게 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타일로 실험을 했냐? 포세린 타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포세린 타일 굉장히 튼튼하고 잘 안 깨지는 타일로 유명하죠. 잘 안 갈리는 타일로도 유명하고. 아니 안 주고 뚫고 있는데 자기가 갈아가면서 들어가네. 포세린 타일도 뚫어버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뚫어봐야 되냐? 맞아요. 단단하거나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은 방금까지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다? 맞습니다. 유리 뚫어봐야죠. 요거 조금 많이 단단한 유리인데 요거 한번 뚫어볼게요. 이게 되려나?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깔끔하게 뚫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잘 뚫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흔하게 OT 그린이라고 불리거나 OT 투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얇은 유리 말고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다 허락을 해줘가지고 몰래 훔쳐온 반찬톡으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잘 갈려서 잘 뚫리는, 일부러 깨질까봐 천천히 뚫어봤어요. 근데 어우 깔끔하게 뚫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속 미만의 제품들은 웬만하면 다 뚫을 수도 있는 거죠.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야 사실 못으로 이렇게 쑤셔 넣어도 뚫리잖아요. 웬만한 부분은 다 뚫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총알 비트는 습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안 돼요. 습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제가 단예로 포세린 타일을 습식으로 뚫을 때와 건식으로 뚫을 때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식으로 뚫었을 때 잘 뚫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습식으로 뚫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습니다. 비트 끝이 물을 금방 날려버리고 계속 갈리면서 열이 확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내구성이 우리가 콘크리트 비트라고 불리는 제품, 철 드릴 비트라고 불리는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드릴 비트라고 불리는 제품, 목공용 드릴 비트라고 불리는 제품 각각 각자의 포지션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얘도 되고 요거도 되고 그거도 되고 저거도 되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내구성이 본래 드릴 비트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상황에 부딪혔거나 내가 사용량이 많이 없다 하지만 꼭 뚫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있다
하시는 분들이 부가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5세트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유리가 안 깨지고 잘 뚫린다는 거는 우리가 도기나 우리 화분 같은 거에다가 구멍을 추가적으로 뚫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중에 보면 은근히 그런 거 잘 뚫을 수 있는 비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정말 높은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